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언젠가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희생정신은 젊은 성도들에게 쉽게 호소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피다 보면 갑자기 이러한 열정의 파도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세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웅적인 희생정신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서 그 성향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으로 찾아내시도록 하십시오.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어떠한 수욕을 당할지라도 당신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결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생각나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아내어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작은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 뒤에는 완고함이라는 성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포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